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양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뉴욕, 잠들지 않는 도시 뉴욕. 뉴욕에서 전해드리는 뉴욕 이씨와 뉴저지 리나의 지금은 뉴욕 미니. 저희가 처음이죠. 네. 예. 밖으로 한번 나와봤습니다. 밖으로 나와버렸어요. 네. 오늘이 이제 저희가 촬영하는 날짜가 3월 20일이에요. 네. 이날이 이제 한국으로 치면 춘분. 춘분. 예. 그리고 이제 밤과 낮의 길이가 같아지는 날이라고 해서 미국에서는 이날을 그 봄의 첫날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이제 봄의 시작을 이제 앞두고 맞아서 우리가 네. 이제 밖으로 나와봤는데 날씨 너무 좋아요. 뒤에 와우 보이시겠지만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죠? 저희가 이제 포트리의 그 히스토리 파크에 나와 있는데요. 뒤에 보이는 다리가 한국 분들 조다리라고 조다리. 하는 조지 워싱턴 브릿지입니다. 이게 이제 뉴욕과 맨하탄을 연결해주는 아니 죄송합니다. 뉴욕과 뉴저지를 연결해주는 다리죠. 많은 분들이 이제 이곳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네. 생업을 이어가고 계시고 네, 저희가 여기 나와봤는데 이 포트리가 여기가 지금 히스토리 파크를 보니까 제가 여기 이제 앞에 와서 조금 돌아다녀봤는데 네. 그 포트라는 표현이 보면 그 군사 그 요충지 요새 이런 표현이잖아요. 포트라는가 그 리는 그 예전에 여기서 이제 무슨 전쟁 여기가 사실 독립기념 독립전쟁이 일어났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조지 워싱턴 장군이죠. 물론 초대 대통령인데 미국에 그 독립전쟁을 이끌었었죠. 그분이 이 뉴저지와 맨하탄 지역을 그 영국군으로부터 사수하기 위해서 이곳이 아주 격전지였다고 해요. 네. 그때 이제 찰스 리라는 그 장군의 이름을 따서 이씨네. 네, 이씨. 라스네임을 이씨. 그 다음에 포트 리. 그래서 포트 리가 됐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런 곳이 있고 네. 여기가 이제 클리프사이드라고 해서 이렇게 굉장히 여기가 그 네, 벼랑 네. 같은 절벽 네, 같은 네, 곳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네. 허드슨 강이 바로 옆에 있고, 맞아. 네. 그래서 굉장히 이게 맨하탄에서 보면 여기가 이렇게 쫙 굉장히 전경이 좋죠. 굉장히 높은 곳에 우리가 올라와 있는 겁니다, 네. 사실은. 네. 그래서 앞으로 자주 또 이렇게 뉴욕에 뉴저지에 네. 이런 곳에 좀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께 좀 다양한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뉴스 브리핑 시작해 보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지금 오늘 날짜가 3월 20일인데 이제 3월 셋째 주를 시작으로 해서 여러 가지 코로나 규제 관련해서 완화된 부분들이 있어요. 이미 시행이 들어간 것들 네네.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지난 15일에 이제 결혼식, 뭐 피로연, 그다음에 케이터링 행사 같은 거 이제 다 가능해졌거든요. 이미 시행이 되고 있으니까 이제 결혼식 하셔도 됩니다. 따뜻하다. 네. 그 대신 정원의 50%만 입장이 가능하고 최대 네. 150명을 넘을 수 없다고 네. 설명을 드렸었죠. 그런데 만약에 실내 인원 10명이 넘고 실외 인원 50명이 넘을 경우에는 그 지역 그 정부에 그 타운 정부에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19일부터죠. 드디어 뉴욕시와 뉴저지의 식당 실내 수용 인원이 50%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시행이 들어갔고 이제는 반까지는 손님들을 다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뉴욕시 이외 뉴욕 주에 있는 식당들은 75%까지 이런 것들이 3월 셋째 주를 기점으로 해서 다 시행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3월 22일 마지막 주죠. 마지막 네네. 주 3월 22일부터 완화되는 규제들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뉴욕시입니다. 뉴욕시 5개 보로에 피트니스, 실내 피트니스 수업이 가능해져요. 오, 요가 이런 거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짐은 다 오픈했죠? 오픈했어요. 네, 네. 짐은 다 오픈을 했고 그래서 지금 다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실내 그 피트니스 수업은 안 됐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요가 수업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관련해서 다 이제는 가능합니다. 22일부터입니다. 좋은 소식이네요. 저 멤버십 냈는데 못하고 있었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 얼른 네네. 가서 다시 이걸 다 정산 잘 하셔가지고 시작하시기 네네.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뉴욕, 뉴저지도 있었고요. 뉴욕도 있었고, 그 그러니까 구역을 정해놨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너무 이제 확산이 심한 곳은 좀 뭐 레드존이라고 해서 그런 곳은 뭐 비필수 업종은 아예 클로즈가 됐었고, 그다음에 오렌지존, 옐로존 이렇게 구역을 나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구역들이 다 많이 이제 사라졌는데 일부 그 워싱턴 하이츠하고 브롱스, 퀸즈, 그리고 뉴버그라는 뉴욕주에 있는 그런 타운에는 일부 남아 있었거든요. 아직 규제하는 존들이. 근데 그런 구역들을 이제 다 없앱니다. 3월 22일부터는 뉴욕시에는 이제 더 이상, 뉴욕주와 뉴욕시에는 더 이상 그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한 그런 구역들을 이제 나누진 않습니다. 네. 그런 지정된 것이 다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22일부터는 이제 고등학생들이 대면 수업 할 수 있죠. 예. 이날부터 이제 고등학교 전체 공립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 약 5분의 1에 해당하는 5만 5천 명이 총 488개의 학교에서 대면 수업에 복귀합니다. 그 나머지 이것도 선택 사항이라고 그때 말씀드렸었죠. 네, 네. 나머지 학생들은 뭐 가을부터 네. 예, 가능할 수도 있고 지금도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4월 1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풀리는 규제들이 있습니다. 4월 1일부터는 더 이제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우선 가장 좋은 소식은 야구 경기 관람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예. 네. 뉴욕에는 양키스 팀과 매츠 팀이 있죠. 네. 그래서 야구 워낙 좋아하시고 맞아요. 이 시즌이 되면 야구 경기장 주변에 정말 차들이 바글바글하죠. 네, 네. 그다음에 막 뉴저지에서는 기차 타고 맨하탄 가서 야구 구경들 하느냐고 야구 경기 있는 날은 뉴저지에 있는 그 기차를 안에 사람들이 꽉꽉 찹니다. 네, 네. 네, 그런데 이제 드디어 이게 관람이 가능해졌는데 4월 1일부터 그 대신 관중은 20%만 20%까지만 입장이 가능해요. 그걸 네. 넘을 수 없고 그리고 그 들어가시는 분들은 전에도 한번 그 스포츠 경기장 입장 규정 말씀드렸었는데 그렇죠. 반드시 코로나 검사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시기 전에 코로나 검사 빨리 받고 네. 그 음성 확인서 들고 준비해서 네. 하셔서 가면 되는데 백신 맞은 사람은 혹시 뭐 면제해주고 그런 건 없어요? 백신까지는 아직 그 뚜렷한 얘기가 안 나왔는데 네. 아마 백신 접종 가능할 것 같아요. 아~ 네, 거기에 대한 규정을 아직 발표는 안 했어요. 네네. 우선 코로나 검사 음성까지만. 아~ 이게 4월 1일에는 양키 팀이 개막 경기를 해요. 네. 4월 1일에는. 네네. 그다음에 4월 8일이죠. 4월 8일은 매츠가 이제 개막 경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 개막 경기 일에는 네. 사람들 굉장히 많이, 많이 가겠죠. 그리고 마스크 반드시 써야 되고 사회적 거리 유지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코로나 검사 음성 확인서 꼭 들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4월 5일부터 완화되는 게 있어요. 네. 뉴욕주 전체 카지노, 영화관, 볼링장, 당구장, 짐 이런 곳에 지금 운영 시간이 밤 11시까지거든요. 근데 4월 5일부터는 영업 제한 시간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밤새 영업이 가능한 거예요. 원래 밤새 뭐 하고 그랬죠. 네네. 그러니까 영화관도 네, 그렇고 네. 보면 밤새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원래는 11시까지였는데 이게 다 없어져요. 그렇지만 식당은 11시까지예요. 아, 식당은 그러니까 그대로 네, 11시. 식당은 그대로 11시 밤 11시까지만 네. 운영하실 수 있고 나머지는 4월 5일부터 다 그 제한 시간이 없어진다는 거.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지난 19일에 3월 19일에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발표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이제 초등학생들 학교 대면 수업을 하는 학생들 그 원래 사회적 거리 유지하는 그 거리가 6피트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초등학생들은 학교 내에서 3피트만 사회적 거리 유지를 해도 된다라고 규제를 풀어줬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날 발표한 날 바로 뉴욕시 빌 드블라조 시장이 그날 오후에 우리도 한다. 연방정부 지침에 따라서 뉴욕시의 초등학생들, 프리스쿨부터 초등학생들까지도 전부 다 학교 내에서 3피트만 유지하면 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되고요. 네네. 또 한 가지, 그렇지만 중학교와 고등학생은 아직 해당 사항이 없어요. 6피트 그대로 유지하셔야 네, 그대로 6피트 네. 유지하셔야 되고요. 그 외에 또 이제 규제 완화되는 것도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센트럴파크에서 항상 여름마다 무료 셰익스피어 공연이 있어요. 우리 그때도 한번 언젠가 얘기했던 기억이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다 됐었는데 작년 코로나 때문에 이게 작년엔 열리지 않았는데 드디어 올해는 열립니다. 열리는군요. 예. 네. 그래서 7월 5일부터 8월 29일까지 거의 이제 두 달 동안이죠. 네, 네. 8주 동안
이번에 셰익스피어의 작품 메리 와이브스라는 작품이 공연된다고 합니다. 무료 관람이니까 네. 항상 또 여름마다 기다리셨던 분들은 올여름에는 센트럴파크에서 셰익스피어 공연 보실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이거는 뭐 규제라기보다는 새롭게 좀 여기 생긴 네네. 건데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지금 그 새롭게 생긴 것 중에 하나는 86층에 전망대가 있는데 거기서 매일 그 해돋이를 볼 수 있다고 해요. 아. 네, 새롭게 이제 생긴 건데 이제 여러분들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 가시라고 소개를 해드리는데 단지 이제 매일 아침마다 하는데 이제 40명 밖에는 들어갈 수 없다고 하고요. 그 대신 무료는 아닙니다. 돈을 내셔야죠. 네, 네. 115불 정도? 114불 81센트인데 요게 이제 얼추 그러니까 115달러 정도 내시면 86층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86층에서 해돋이를 보실 수 있다는 미리 예약을 하셔야 되죠. 그렇죠. 홈페이지에 가셔서 그 티켓을 사시면 돼요. 홈페이지에 가면 그 티켓 사실 수 있는 그 란이 있고 날씨 잘 보시고 돈 내고 들어가는데 그렇죠. 날씨 흐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서 해돋이 한번 관람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규제가 정말 많이 풀리기 시작했네요. 그렇죠. 네. 굉장히 빠른 속도로 풀리고 네네. 있고 아마 이게 지금 무슨 얘기도 나오냐면 식당이 지금 50%까지 되잖아요. 네네. 근데 곧 몇 주 안에 이게 더 완전히 다 풀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사실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이 코로나가 뭐 많이 그 감염자가 많이 줄어들고 사망자가 많이 줄어졌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얘기들을 하고 있냐면 이제 매일매일 뉴욕시도 그렇고 뉴욕주도 그렇고 코로나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기자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 수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어떨 때는 막 감염률이 6. 몇 퍼센트까지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주정부나 시정부에서 하는 얘기는 지금 사망자하고 입원 환자 수가 굉장히 감소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백신을 맞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 중증 환자로 이게 전이가 될 가능성 굉장히 줄어든 거죠. 그렇지만 감염률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예전에 작년에 11월에 감염률이 3%가 넘었다고 해서 뉴욕시에서 학교를 다 클로즈 한 거거든요. 네. 그게 3%였어요. 근데 네. 지금은 4% 5%대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염률이 그때보다 더 높은데 지금은 오히려 규제를 풀고 있죠. 그거는 이제 뭐 감염됐을 때 그러니까 뭐 사망을 하거나 뭐 중환자로 될 가능성이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감염률이 줄어든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감염률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게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그래요. 네,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뉴욕은 특히나 변이 바이러스 그 확진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우려스럽긴 한데 네. 그래도 백신 접종자들이 워낙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조금 내가 감염됐다고 해서 내가 바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뭐 사망하거나 그렇게 될 확률은 좀 줄어든 게 아닌가 네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